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고은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죠. 우리 증시는 이러한 실적 장세 속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만큼 시장은 관망의 장세가 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현재 0.2%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합니다. 0.4%가량 밀리고 있는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2%가량 더 깊게 밀리면서 8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57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뚜렷한 매수의 주체도 매도의 주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메이저 수급의 매수와 매도는 확연하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은 메이저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유통,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IT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저 PBR 관련 기업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금융과 자동차, 지주사 등 PBR이 낮은 종목들의 업종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금융은행주 가운데서는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25%, 푸른저축은행도 20%가량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도 5%가량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PBR에 대한 매력의 부각을 받으면서 2에서 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해산한 UC7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을 시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아스와 진영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김포 지역에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진영은 김포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대 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변경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두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박상우 대표의 보유 지분이 12.94%에서 0.01%로 줄어들었다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반대 매매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건데요. 오늘 회사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주담대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진 못했습니다. 하한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CCS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내놓았죠.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테마성 장세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기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채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콜라텍의 오채열입니다. 자, 이제 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려 쳐줄만 했더니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 잘 버텨주고 있으나 코스닥 같은 경우 힘이 많이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계속 2%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뭐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디커플링으로 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또 이제 FOMC 결과 발표 전에 관망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일수록 어떤 섹터 어떤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BPR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섹터들 좀 그런 녀석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상 뭐 금리 인하 이번에는 좀 힘들죠. 이번에는 힘들고 3월 달도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5월 달 중에는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때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뭐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이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올 텐데 벌써 2월 달이죠. 2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저점 깔려있는 종목들 잡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계속 쭉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드리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채열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에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매 시간마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이 노란톡에 공개되고 저희는 상승 모멘텀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팅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12월 13일 헌팅 종목이었던 이스트소프트가 200%가 넘었어요. 254%. 저도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게 네. 그 약간 신기가 오듯이 네. 제가 항상 이제 절도 잘 드리고 그 이제 제사도 잘 드리고 하는데 네. 이제 조상님들이 약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 제가 딱 이스트소프트를 공략을 해야 한다 할 때만 해도 제대로 안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위가 없다라는 식으로 미친 듯이 솟아 올랐기 때문에 한 254%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미 고점 부근에서 올라타는 거는 자살행입니다. 자살행이고 오늘장에 20% 쭉 빠집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게 아무리 좋다 뭐 전 국민이 많이 쓴다 해도 눌렸다가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이미 뭐 눌렸다가 간다라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한참 후에 제가 봤을 때 한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약간 다시 재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254%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죠. 1월 3일에 말씀드렸던 코세스도 86.4%? 네, 와. 이게 뭐 그 던지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갑니다 하면은 진짜 가버리고 네. 마치 이제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제가 코세스 같은 경우도 코세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세계 유일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XR, VR 장비를 만들 때 디스플레이 생산 수율을 올려주는 리페어 장비를 독점, 전 세계 유일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한 만 원 초반 혹은 뭐 9천 원 막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녀석이 뭐 2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한 80% 이상 오른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렸다가 한 15,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눌리게 될 거거든요. 그 부근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재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XR 시장, 뭐 AR 시장이라든지 VR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애플 비전 프로가 그거를 포문을 열어줄 거예요. 이걸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 삼성전자에서도 그렇죠. 삼성전자나 코세스랑은요, 굉장히 긴밀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XR 기기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이런 기기들을 출시를 할 거다, 공개를 한다, 라는 그런 이슈가 터지기만 해도 이 기업은 뭐 2만 원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가볍게 스무스하게 한 3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세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1월 첫째 주 3일 날 코세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일 날에는 뉴프렉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100%가 넘었어요. 아, 맞네요. 네.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종목 이야기만 하면서도 네. 시간 보내야 되는데 수익률 막 이게 상승 많이 나온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보자면 네, 좋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아주 튼튼하고 그런 좋은 기업에 그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써니옵티컬에다가 뭐 납품을 해가지고 FPCB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뭐 기니까 좀 짧게 줄이면은 어쨌든 VR 기기 관련주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한 106% 상승이 나왔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뉴프렉스가 홈페이지가 다칠 이유가 없는데 준비 중으로 다칠 이유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프렉스 그만큼 100%, 10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눌리게 된다면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종목, 자 매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라온피플 29.6%. 자, 쉽지 않은 그런 상승률입니다. 쉽지 않은 상승률이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상한가를 달성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29.6% 상승 오르고 좀 빠졌죠. 제가 봤을 때 라온피플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라온메디라든지 뭐 라온로드라든지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자율주행차 뭐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 쭉 빠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도 강한 상승 한 20%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온메디, 이 회사의 자회사 라온메디가 이제 조금 그 AI 의료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죠. 사업을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라온메디는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그 의료, 그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라온피플 향후 크게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헌팅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헌팅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미리 선취미하고 싶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이렇게 헌팅 종목, 종목명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일단은 뭐 제가 항상 그 아낌없이 네. 주는 나무다 보니까 이제 네. 산타클로스가 그 온 시기는 지났죠. 제가 여러분들께 산타처럼 계속해서 뭐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테마주 강의라든지 개인 본업 하시는 분들 그 시간을 제가 직접 그 뺏지 않으려고 아, 이번에 저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주말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이런 섹터들이 크게 나올 것이다 하고 제가 주말 브리핑까지 차례차례 다 해드립니다. 주말 브리핑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번 주에 과학적으로 혹은 IT적으로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이슈가 크게 있었던 것들 제가 주말 브리핑으로 다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테마주 요새 테마주 쫙 그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 뭐 한번 쫙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마주들이 한번 편입이 됐다가 또 빠지고 편입됐다 빠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루 웬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정리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주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오늘 방송 헌팅 종목이라든지 잘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그 계좌가 좀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주말에도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시장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입장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여기에 대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있는데요.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채월 전문가가 바라보는 앞으로 상승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스테이지에는 또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온라인 결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섹터를 왜 들고 나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온라인 결제 서비스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의아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AI가 다 죽고 뭐 ChatGPT 이슈가 다 사그라질 때 제가 또 이스트 소프트를 가지고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선견지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 아래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시장이에요? 이게 온라인 매출이죠. 온라인 결제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많이 이제 소비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반면에 온라인에서 이게 그 간편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내가 한번 맛보고 난 이후에 그걸 못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간편하니까. 맞아요. 네.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그 정말 대단한 게 그 온라인 결제를 한번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뭐 한 달, 두 달 동안 내내 AI 관련 섹터들을 계속 잡았습니다. 이걸 잡으면서도 제가 약간 혹시나 이쪽에 함몰돼서 빠지진 않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자, 그러면은 AI 이 녀석 다음에는 어떤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오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유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온라인 매출이 최초로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온라인 매출이라고 하면은 온라인 매출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그 마트들이 있어요. 마트들, 편의점 모든 오프라인 매장,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이걸 합쳐가지고 대결을 했을 때도 온라인이 최초로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시장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 파이가 굉장히 계속 커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애들의 수익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제가 뜬금없이 온라인 결제하는데 애플 비전 프로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여기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하면서 뭐 데이터라는 게 없었어요. 뭐 옛날에 있었죠. 뭐 네이트 뭐 어디 들어가면은 갑자기 돈 뭐 수십만 원 막 나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때도 돈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던 시기인데 조금 지나면서 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그거를 너도 나도 자유롭게 막 그런 쓰는 시대가 됐었는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걸 쓰고 나서 내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 않고 나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 2024년도 상반기 넘어갈 때쯤 한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2025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오프라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 파일을 온라인이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거를 뭐 백방으로 최대한 그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 의료 기술들이 글로벌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다가 다 퍼뜨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결제는 직접 병원 가서 결제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다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 지금 AI다, 뭐 의료다, 그리고 이제 또 정치 테마 이슈 해가지고 뭐 총선, 그리고 뭐 이번에 또 그 미국에선 대선 뭐 이런 그런 테마주들 말고 조금 안전하게 이제 뭐 AI로 돈 많이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약간 묵직하게 안전하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섹터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결제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모멘텀을 짚어볼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온라인 결제 섹터가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전문가님의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하나씩 모멘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온라인 시장 매출이 50%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네. 2022년 그리고 2023년 업태별 업종 그
그런 것들 봤을 때 매출 구성비가 굉장히 조금 온라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애초에 컸습니다. 애초에 컸는데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커진지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 SSM은 약간 대형 편의점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싹 둘러보시면은 좀 큰데 편의점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마트들, 그런 마트들을 SS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SSM과 온라인이 둘이 맞붙었을 때 항상 그래도 파이가 온라인이 조금 더 적었어요. 온라인이 조금 더 적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5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2023년에 온라인이 넘어섰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로나 때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코로나 때의 영향 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코로나의 특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도 그거를 분석을 해봤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소비 심리 자체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소비 상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온라인이 조금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결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이유가 있죠. 자, 초고속 배송. 자, 언택트를 가속화시킨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결제를 하고 나면은 또 오늘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들 어마어마하죠. 오늘 아침에 신선식품 구입을 하면은 오늘 한 3시, 4시쯤에 갖다 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전에 배송을 시켜놓으면은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30분만이면은 배송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시장, 내가 이거 뭐 준비해가지고 모자 쓰고 가서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1시간 걸릴 바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담아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너무 간편합니다. 너무 간편한 그런 시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한번 편리함을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페이코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서 페이 그 무슨 페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다 피지사를 통해가지고 수수료를 뗍니다. 지금은 그 회사들이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온라인 결제 시장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다 드리고 있는 상태다. 이 기업 제가 가지고 온 섹터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 VAN이라고 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지사 피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또 피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간에 카드사랑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는 애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실상 큰 부각을 받으려면은. 대통령님이 이야기를 한번 포문을 열어줘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대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시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달, 아주 길게 잡아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안에는 더 큰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고점을 한번 경신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최초로 50%를 돌파한 가운데 배송 언택트가 점점 더 가속화가 되면서 시장의 확대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모멘텀을 듣고 나서 나도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자, 이게 또 가장 또 핫한 그런 게 아닐까.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하잖아요. 네. 아, 신제품 저도 이게 좀 구입을 하고 싶은데 비싸요. 돈이 돈인지라. 네. 야, 무슨 뭐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네. 얼마였더라? 한 400만 원에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네. 400만 원이면은 모닝 한 대가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모닝이 400? 중고차로 좀 저렴하게. 10만 킬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모닝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네. 모닝을 제가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요새 네. 모닝 좋구나. 아, 네. 비싸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얕잡아봤는데 굴러만 가는 그런 차들 네. 좀 그래도 썽썽하게 굴러가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한 500 정도면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그래요? 네. 예, 얼핏 들었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데 애플에서 요거 고글 하나를 그러니까. 400만 원 넘게 팝니다. 야, 그게 2월 2일 날 출시를 합니다. 2월 2일 날 출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글을 쓰면은 어떻게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가상자산이 조금 부각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 증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은 재미있게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눌렸다가 서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르거든요. 이게 참 웃긴데 왜냐하면은 둘 다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어디 쪽에 더 선호도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듯 싶어도 그 정도로 힘은 없는데 이거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그리고 NFT라든지 그 안에서 무언가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피지사들이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떼먹겠죠. 자, 벤사들도 또 거기서 수수료를 떼먹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구조가 생기는데 아니, 이거 하나 낀다고 해가지고 무슨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 아, 이쪽이네요.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메타버스로 쇼핑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를 낀 채로 자 우리 집을 둘러볼 수 있어요. 이걸 낀 채로 우리 집을 둘러볼 수 있거든요. 둘러보면서 자 저쪽에다가 소파 설치하는 거 싹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아 소파가 생각보다 여기랑 요 색깔이랑 잘 맞구나 하면서 구입을 하는 사례들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거를 낀 채로 거울을 봅니다. 또 내가 이제 전신거울에서 나오겠죠. 전신거울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 옷들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옷 입히기 할 때 어깨에 접어가지고 옷 입히기를 했잖아요. 어깨에 접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뭐 그런 옷 입히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고글을 끼고 전신거울 보면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하면서 거기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야, 그 뭐 이제 많은 신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같이 연동을 해서 굉장히 온라인 시장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 시장은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스피디하게 커질 겁니다. 애플 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삼성에서 이미 XR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싼 제품 말고 한 5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VR 기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애플의 기술력들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끼면은 굳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치러 다닐 필드에 나갈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어느 종목, 어떤 섹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 뜰 겁니다. 여기 QR 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셔가지고 딱 들어오시면은 뭐 주소 뜹니다. 주소 뜨 예,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딱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주소 뜨는데 거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만나시고 제가 어떤 섹터 유심히 봐야 된다. 주말에는 요런 시장 움직이고 있다. 요런 것들 공부를 다 해드리니까 시원하게 빨리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도 들어봤습니다. FA 비전 프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로 쇼핑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올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주식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세 번째 모멘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좀 스피디하게 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언택트 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모여가지고 막 딱지치기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제 무슨 뭘 사용한다. 어린이들 이제 식당 가시면은 그 쬐깐한 그 쬐꼬미들 이렇게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옆에다가 태블릿 딱 PC 놓고 뭘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 떠들지 말라고. 뭘 보면서 밥을 먹는데 그게 다 OTT입니다. OTT. 옛날에 그 OTT라는 게 어딨습니까? 뭐 그 다 그 지상파 방송국 뭐 종편 막 이런 것들 다 가가지고 뭐 18번 저 때는 한 38번인 뭐 유니버스. 뭐 유니버스였나? 어쨌든 투니버스. 네. 아, 생각이 안 나요. 네. 순간. 아, 투니버스.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다 OTT로 봅니다. OTT를 이제 자동 결제를 다 이용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OTT 회사 가가지고 뭐 무통장 입금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동 결제를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벌써 2020년, 2021년 뭐 코로나 특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예요. 요새 많은 드라마들도 뭐 어디에서 뭐 방영을 한다, 뭐 어디에서 방영을 한다 해도 어디 뭐 넷플릭스, 뭐 왓챠 뭐 이런 데 동시 방영 뭐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OTT 자동 결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 나오고 있는데 벌써 80%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10대, 20대, 30대 분들은요. 90%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이신 분들 그분들도 한 15%가 넘습니다. 야, 요새는 전 국민이 다 OTT를 그 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OTT를 보려고 해도 자동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애들, 온라인 결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돈을 다 벌고 있다. 이게 자동 결제율이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연결 한번 시켜줬다고 거기서 수수료를 계속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 그 계속해서 뭐 저평가 뭐 금융당국 이야기 해가지고 뭐 좀 올리겠다. 저밸류 애들 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또 한번 비대면 진료. 자, 비대면 진료를 하면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것이죠.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비대면 진료 시장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비대면 진료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의 메타버스 시대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향후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온라인화가 점점 더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제 시스템 역시나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간편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 제가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노심초사했어요. 노심초사. 제발 오늘만 있다가 올라라. 네. 내일 올라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 방송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일 올라도 되니까 제발 오르지 말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8%, 9% 막 가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전날에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8%, 9% 오전에 오르길래 잠깐만 이 자식 벌써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다행히 조금씩 빠져서 한 지금 한 3%, 4%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간편 결제 시장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간편결제 시장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냐면 자 2022년에는 3,500만 명, 3,568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간편결제 그 시장이 이용자 수가 2023년도 4,200만 명입니다. 4,2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연 감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간편결제 이용자 수가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 가까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삼성페이, 페이북, 신한플레이, KB페이, 카카오페이, 뭐 또 그 아래 네이버페이 이렇게 많은 그런 페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PG사라든지 벤사라든지 다 카드사라든지 페이 회사들을 다 묶어다가 여기다 고객사에다가 넘겨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한마디로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뭐 페이북 신한페이 신한플레이 KB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페이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G사나 벤사가 크게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간편결제 시장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때 지금 남들 다 AI 뭐 이스트소프트 한 번 더 간다 상한가 더 간다 이렇게 막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한 그 기업들 미리 선취매를 해서 저점 구간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 게 아닐까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 인구가 자동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이 무엇일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명이 공개되는데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QR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모멘텀 함께 체크해보시고 노란톡을 통해서 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뉴프렉스 같은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자, 뉴프렉스 같은 종목입니다. 네. 진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뉴프렉스가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엑셀을 안 밟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제 엑셀 밟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정확히 밟았어요. 네. 시원하게 밟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녀석은 뉴프렉스처럼 엑셀을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지금 N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N단에 놓여져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간편 결제 시장, 뭐 온라인 시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탈 이커머스. 자, 이커머스 시장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는 토탈 이커머스 프로바이더입니다. 프로바이더인데 지금 보시면은 PG사, 그리고 벤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힌트. 제가 이건 안 가렸습니다. 이걸 안 가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페이코. 자,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도 되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종목명보다 언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PG 서비스를 영위를 하는데 PG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뭐 그 카드사들을 다 모아다가 뭔가 결제를 누가 소비자가 결제를 원한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뭐 이제 그 당사에다가 뭐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업, 그런 사업이다. 벤사도 똑같습니다. 신용 체크 포인트 결제라든지 신용 결제라든지 체크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 솔루션 플랫폼 그리고 무인 결제. 제가 아까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무인 결제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스마트 서비스, 네. 페이코 간편 결제. 이것만 딱 봐도 아 페이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크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키오스크. 키오스크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온라인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에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기업이 정말 매력적인 게
자, 기관에서는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은 크게 한번 터진다라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달 사이에 단 한 번도 매도세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의 그 수익률이 더 작죠. 좀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만 조금 따라서 매매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에 채셨을까요? 토탈 이커머스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모멘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이 기업 차트가 아주 진짜 차트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 정말요? 네. 차트가 너무 매력적인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자면 정말 그 고점 한 번 터지면은 미친 듯이 가는 녀석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한 만 원, 한 11,000원 중반 초반대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12,000원 막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 한 번 슈팅 나오면 한 4만 원까지도 가는 시원시원한 한 400%씩 가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은 한 13,200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가보다 선절가가 중요하다라는 그 손절가 11,150원. 만약에 이 기업이 시장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한 몇 개월 걸릴 것, 한 몇 년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손절가 11,150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자, 대망의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16,200원. 16,2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업 내가 봤을 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트레일링 스탑 뭐라 뭐 무슨 뭐 트레인 스탑 뭐 물어보셨는데 뭐 말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추세를 추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인데 남들이 한 30% 먹었을 때 나는 200%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근데 욕심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매매법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 차트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들이 많이 뜨여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기관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은 종목명이 무엇일까요? 매수가 종가 유효하다라고 해주셨고 목표가 16,2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150원,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노란톡에서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에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